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EBS 수능 특강 7강 기후변화의 자연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데 우선 현재의 위치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요. 가까워도 추워요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깝다라는 얘기는요. 국방부 기준으로 근일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춥다라는 이야기는요, 겨울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헷갈릴 수 있는데, 북반구가 태양 쪽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쪽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또는 천문적 요인에 대해서 보시면, 방향이 반대이면 13,000년 전이거나 후가 되겠죠? 또는 동그라미, 이심률이 작으면 또는 경사각이 커진다면 연교차는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담임을 하면서 수시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추석을 보내면서 동영상 업로드는커녕 유튜브 동영상 시청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구 자전축의 방향을 먼저 보시면요. 26,000년을 주기로 해서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이걸 세차 운동 또는 팽이 운동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회전 방향이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이다. 즉, 시계 방향이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모의고사를 보시면 세차 운동에 대한 설명을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13,000년 전이나 후라고 한다면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되겠죠. 자, 오른쪽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가까워도 근일점, 추워요, 겨울이고요. 그러면 원일점인 경우에는 여름이 되겠죠. 북반구입니다. 자, 자전축이 반대가 되면 13,000년 전이나 후가 된다면 근일점일 때 북반구는 여름이 되겠죠. 그리고 원일점일 때 겨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와 비교해서 원일점일 때 여름이었는데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근일점이 되면서 여름이 되니 여름은 더 더워지겠고요. 반대로 근일점일 때 가까울 때 겨울이었는데 원일점일 때 겨울로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추워지겠죠. 그러면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니 연교차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면 기온의 연교차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심률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10만 년을 주기로 변한다. 수치는 중요하지 않지만 주기가 가장 길다라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현재 가까워도 추워요. 겨울이고요. 원일점일 때 여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심률이 작아진다면 이심률이 작다라는 얘기는 원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 곳은 가까워져야 되겠고요. 가까운 곳은 멀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겨울인데 더 멀어졌으니 기온은 더 낮아지겠고요. 여름인데 가까워졌으니 기온은 더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심률이 작아지면 연교차는 커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적인 요약을 보시면요. 현재는 가까워도 추워요. 근일점인데 겨울입니다. 방향이 반대이면 13,000년 전이나 후라면 또는 동그라미 이심률이 작다면 또는 기울기가 커진다면 연교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